네, 안녕하세요. 금피TV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드론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드론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좀 늘어놔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기초적인 강의 입문자 과정 총 10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언급드렸던 것들을 쭉 준비해 놨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품들을 뭐 똑같이 구매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강의 과정에서 이런 PDB 같은 경우에, PDB라든지, FC 같은 경우에는 납땜하는 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조종기와 제가 사용하는 조종기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포트에 연결하거나 세팅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은 제가 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양해를 하시고, 이제 좀 대략 설명드리면, 요거는 마텍사의 신형 PDB입니다. FC 허브, 그다음에 마이너스 6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6세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얘는 BEC가 10볼트, 5볼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 2A씩 지원해서, 부가적으로 어떤 캠이나 이런 것들 연결했을 때 출력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는 이해랑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요거 사용할 거예요. 앞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얘는 OST가 또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텍사 제품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건 이제 폭시어. 폭시어사 F, 이게 1197로 기억해요. 제가 좀 사용하던 건데, 일단 요걸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런캠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의 배선이 비슷해요. 그다음에, 거의 배선이 비슷합니다. 보이시나요? 돌려볼게요. 전원 들어가고요. 전원 들어가고, 뭐 접지 들어가고, 이런 거다 비슷하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락 FPVA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영상 송신기고요. 얘는 인증을 받은 200mm 출력 200mAh짜리 영상 송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저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요걸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뭐 적절한 출력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송신기와 안테나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영상 송신용 안테나, 얘가 암놈 RP SMA, 그리고 얘는 순놈 SMA 안테나입니다. 커넥터 부분을 구분하는 게 RP SMA, SMA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요 커넥터가 맞게 모양 잘 보시고 맞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모터와 변속기인데요. 이 모터는 코브라 2205,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보여드렸죠. 코브라 2205 2500KV 짜리고, 이거는 ZTW30A 짜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별로 변속기랑 모터는 여러분 선호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전 이미 갖고 있는 거라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변속기 배선은 웬만하면 다 똑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터랑 변속기는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을 하실 거고, 저는 이걸 조립해 놨는데 나중에 분해해서 납땜하는 과정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프레임이죠.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프레임은 일단은 이렇게 길쭉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프리스타일 혹은 레이싱 스타일로 많이 쓰는 프레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얘를 분해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는 프레임 제가 같은 프레임을 두개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이제 분해를 해놨는데, 요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모델은 VQ220인가? 그렇습니다.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수신기는 제가 사용하는 수신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그 XT60 커넥터, 얘는 여기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아서 배터리와 연결을 하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보드나 FC를 예, 프레임에 드론 프레임에 고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방진용 고무, 방진용 고무링, 오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갖춰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LED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LED 왜 다냐면 앞뒤 식별하려고 답니다. 여러분 드론 멀리 보내면은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모르잖아요. 일부 요걸 많이 써요. 이게 이제 5V짜리, 5V에서 7V 정도 들어가는 요 LED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걸 잘안 씁니다. 예,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색깔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걸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파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는 있지만 요번에는 이거 안 쓰고 이런 거쓸 겁니다. 고휘도 LED인데 요게 한 이게 좀 초점이 안 맞네요. 예. 요걸 쓸 건데 요게 한 12V 정도 들어가고 얘는 빨간색이에요. 얘는 색깔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베타플라이트 같은 데서 색깔 바꾸는 거 아니고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얘가 시인성이 좋습니다. 앞에는 안 다셔도 돼요. 뒤에가 어딘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드론을 시작을 하실 때 드론의 머리를 내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놓고서 시작을 하세요. 드론이 날 보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계 비행하실 때나 혹은 기체가 추락해서 찾을 때 시인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빨간 색 LED, 고휘도 LED 두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뭐 인터넷에서 한 2,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거라서 저렴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그 변속기를 보호해 주는 메탈 가드입니다. 얘는 이렇게 암대에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보통 모터죠. 모터에 고정하고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해주는 건데 이게 있어야 모터에 프로펠러가 휘어서 변속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 그냥 테이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테이핑 하시는 것도 있는데 모터 프로펠러가 여러분들 칼날 같아요, 칼날. 예, 그걸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뭐 테이프로는 충분히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저도 사용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론을 만들 때 필요한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예. PDB, 프레임, PDB, 플라이트 컨트롤러, 모터 변속기, 그 다음에 카메라, 영상 통신기. 사실 레이싱 드론에서 이두 가지는 선택이고 필수예요. 근데 입문하시는 분들이 나 고글 없으니까 이거 의미 없어 하고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과정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달고 아크로 모드로 이제 비행을 안 하고 그냥 시계 모드에서 하면 안 늘어요. 시계 비행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앵글 모드로 그러니까 자이로가 동작하는 모드에서 해봤자 잘안 늡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수신기 여러분들 맞게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일단은 이 드론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돼요. 모터 다르고 변속기 다르고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도 다르고 하지만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 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벡터, 예, VQ220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 프레임이 예, 여기가 이렇게 뒤쪽에 놔둔 게 배터리가 올라와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을 이두 개나 사갖고 예, 쓰고 있습니다. 예, 튼튼해요. 예,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시려면 자재가 충분히 공구가 있으셔야 돼요. 공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납땜을 해야지 여기 이제 전선을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인두가 필요하고요. 또 납이 필요하겠죠. 실납 납이 필요합니다. 뭐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무연납, 은이들 함유된 무연납 사용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뭐 일반 납 사셔도 좋습니다. 납땜하실 때는 환기하시고요. 그리고 뭐칼 그다음에 니퍼 요런 겸그 프라모델용 니퍼인데 요런 거 좋습니다. 왜냐면 그 여러분들 나중에 그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케이블 타이거든요. 케이블 타이 커팅할 때참 좋습니다. 요런 거 하나 니퍼 준비하시고 요런 롱 로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롱 로즈
그 다음에 이게 육각 드라이버, 육각 드라이버 세 종류.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2.0, 2.5, 그 다음에 3.0. 요 세 가지 사이즈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모터 고정하는 볼트를 쓸 때 쓰고요.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 드론에 박는 나사 다 이거 2.5짜리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2.0짜리는 주로 무드 볼트를 사용할 때 씁니다. 이 벡터 프레임에는 무드 볼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드론을 정비할 때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 좀 샀던 거 따로 산 건데 안 빠지냐. 얘는 빼보겠습니다. 잘 안 빠져서. 얘는 이렇게 이게 다 들어 있는 제품이에요. 2mm, 2.5, 3짜리 이건 뭐 별로 쓸 일이 없죠. 3짜리, 예, 3.0, 1.5 이렇게 다 들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예, 여기 2.0 들어 있죠. 예, 이걸 다 준비, 이거 하나를 해 놓으시면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씩 뺐다 뺐다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거는 야외에 이제 드론 비행 가실 때, 예,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선 납땜할 때 여기 보시면 보드에 공간이 좁아요. 좁은 공간에서 손으로, 저 손 되게 크죠? 두껍죠? 이런 손으로 이렇게 선 잡고 납땜하시면 화상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핀셋, 프라모델용 핀셋도 좋고, 또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수도꽉기 세트에 들어있는 핀셋도 좋고, 그런 거 하나 준비해 두시면 납땜 좀 더, 예, 유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전동 드라이버는 쓰지 마세요. 전동 드라이버를 쓰시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에 들어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볼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육각이에요. 육각, 육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예,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게 생각보다 깊이도 얕고,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가 토크를 잘못 맞추면 다 빠가 나요. 빠가 나면 못 빼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런 거 쓰지 말고, 알루미늄 부품 쪽에도 강하게 밀어 넣,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 강하게 밀어 넣다 보면은 또 빠가가 납니다. 그래서 모터도 특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동 동공구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조금 작은 사이즈의 십자 드라이버 이런 거 있으면은 제 캠 카메라, 예, FPV 카메라 고정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부연적으로 좀 더 필요한 걸 좀 설명드릴게요. 뭐 다 설명드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할 때 뭐가 없네? 이게 없네? 이런 뭐가 필요한데 뭐가 없네? 이러시면 안 되니까, 예,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선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SW16AWG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16AWG 두께의 그냥 실리콘 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 와이어는 일반적인 와이어랑 다르게 납땜을 해도 잘 녹지 않습니다. 예, 얘가 내열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잘 녹지 않아요. 실리콘이 원래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고무 피복 전선들은 납땜하다 보면 녹아서 막 열을 타고 올라가서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거 준비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16AWG 짜리는 일부러 뭐 배터리 같은데, 그래서 연결할 때 씁니다. 이쪽으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높은 전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걸 쓰고요. 이건 24AWG 짜리 와이어입니다. 24짜리인데 얘는 변속기나 이런 데 달려 있는 기본적인 전선들을 이걸로, 신호선을 이걸로 교체해 주면 좋습니다. 신호선, 그러니까 선 굵기는 다 차이가 있지만 신호선이나 이런 걸 쓰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 전선이 높아서, 예, 낭패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 쓰시고요. 여기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얘는 20짜리, 20AWG짜리, 예, 18AWG짜리 저 들어가는 건 18, 여기서 쓰는 건 20, 모터 쪽엔 20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각각 동작하는 변속기나 모터가 동작하는 그 전압 전류에 맞는, 예,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6짜리, 24, 그 다음 24, 26 혹은 요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예. 이게 18짜리, 18짜리, 그 다음에 이게 20짜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꼭 필수적인 것들은 일단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리콘 모디파이드 컨포멀 코팅 써있죠. 이게 뭐냐면 실리콘 코팅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PDB에다가 얘를 직접 바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투명하게 코팅이 돼요. 이렇게 코팅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은 접점에 물이 스며져서 그 쇼트 나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나비 튀기도 하고 커팅한 와이어 조가리가 이쪽에 튀기도 합니다. 그러면 쇼트 나겠죠. 예. 그런 걸 막아줍니다. 얘를 미리 발라두면. 그래서 저는 작업 전에 이걸 발라요. 모든 PDB와 변속기와 이제 발라요. 자, 이게 바른 면이고요. 이거는 안 바른 면이에요. 안 바르면 무광이고 바르면 유광이 됩니다. 실리콘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걸 바르는 것부터 항상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같은 건데 얘를 바르면은 이런 그 고무 전선 이런 그 전선에 피복을 입힌 효과가 있습니다. 얘는 접점 같은 데 쓰시면 좋아요. 예. 접점 같은 데 쓰시면 좋은데 큰 접점 말고 아니 작은 접점 말고 큰 접점들에. 왜냐면 이거는 또큰 접점들 코팅하는 게 있는데 이거 되게 두껍게 발라야죠. 또 벗겨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대놓고서 한 다음에 납땜을 그 자리에 다시를 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불순물이 섞여갖고. 그래갖고 얘는 그런 건 없는데 얘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데 보드에 직접 다 바르지는 마시라고 예, 조언을 드립니다. 요걸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예, 인터넷에서 예, 최저가 한 13,000원 정도 합니다. 요만큼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열심히 레이싱 드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레임은 여러분이 좋은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PDB는 모든 부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접점이 좀 다르거나 접점 위치가 다르거나 혹은 뭐 명령을 세팅을 해야 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PDB 두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야 돼요.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 F4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감안하시고 모터랑 변속기는 뭐 딱히 상관없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출력과 그런 성능을 감안하셔서 205 이상 2400K 이상 되는 모터를 선택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게 쓸수 있는 한 30A 정도. 물론 20A도 쓸수 있는데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예. 그리고 예, 뭐 변속기랑 모터랑 저거 쓰고 이거 쓰면은 이제 그 저희가 변속기에 그 신호를 주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변속기와 모터를 선택을 하셔서 신형 가급적이면 최근에 나온 제품이 좋겠죠. 뭐가 됐든 예, 그런 걸로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드리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비행 실력이 뭐 사실 뭐 월등하게 제가 막 낮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터 가드를 씌우고 마무리로 이렇게 그 글루건으로 쫙 싸놨습니다. 예. 이 글루건의 프레임이라든지 모터 보호 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라면 초보이시기 때문에 이걸 보시겠죠. 네, 저 같은 초보이시기 때문에 이걸 보신다 그러면 요런 거 글루건 그다음에 요런 모터가드가 한 세트에 뭐 3,800원, 3,600원밖에 안 하는데 요거 해주시면 가격 10배 되는 모터 한개 가격이 10배 정도 되죠. 이걸 보호하실 수 있어요. 모터를 보호하실 수 있고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보분들에게는 모터가드와 글루건을 싸서 네,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설명은 요 정도로 드렸고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부터 이거 얼마 안 해요. 1,000원밖에 안 해요. 예,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그 플레인지 수신기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이렇게 길죠. 예, 플레인지 수신기는 안테나가 길기 때문에 이 안테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안테나 보호 튜브 이런 것들 좀 준비해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뭐 설명이 좀 길었네요. 어쨌든 자 레이싱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아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나름 뭐별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름 조립하는 노하우도 좀 전해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필요한 정보들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좀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음 강의부터는 직접 만들어 보시는 예.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예, 저도 좀더 성의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직접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